네, 하색이고. 이거가 바로 저거하고 같은 거예요, 거의. 어, 그러네요. 예, 비슷한 거. 이건. 오징어 하색. 이야. 거북이. 거북이 됐고. 여기서 이게 귀한데, 새가 죽어가지고 있는 하색이 양쪽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, 새가. 딱 벌어졌죠. 양쪽으로 벌어졌죠. 예, 예. 똑같아요, 대칭인데. 예. 이게 공룡시대의 새예요. 그래가 주둥아리를 부리라 하잖아요. 근데 부리에 요즘 새는 이빨이 없는데 여새는 지금 이빨이 있어요. 그래서 잘 안 보이니까 사진을 찍어서 확대해 보면 이빨이 다 들어 있어요. 이빨이 확실히 보여요. 그래서 옛날 새 조상은 부리가 있지만 이빨이 가지고 있죠. 이빨. 그 얘기는 들었는데. 네, 그래서 있어요. 그 다음에 여건 거북이 하석이고, 저기 있는 물고기가 철갑상어입니다, 철갑상어. 그 다음에 요거 다 새 하석인데, 저건 앞다리, 뒷다리가 다 있잖아, 날개들이. 새인데, 이건 뒷다리만 있죠. 가운데 앞다리, 앞날개가 없잖아요. 그래서 하석을 요거 했던 사람도 웬만하면 이것 저 잘못됐다. 다리가 없다. 이랬는데, 그게 아니라, 요즘도 저런 새가 있어요. 우리 전세. 키라고 쳐보면 다리만 있어요. 날개도 없고. 몸하고 뒷다리 두 개만 있거든요. 그런 종류의 새예요. 여기는 개구리. 그 하석들이. 여기는 삽엽충의 라인이에요, 삽엽충. 이렇게 크나요? 제가 제 입부터 큰 게 있는데, 이렇게, 이 크잖아요, 이거. 근데 이렇게 큰 판을 제가 이제 가지고 있죠. 어떻게 가져오셨을까, 이거를? 아, 이거 정확하게 하시나? 아주 대단하셔요. 네? 아주 대단하신 거예요. 근데 이걸 어떻게 자르는 거죠? 이걸 원래 자르는 게, 자르는 게 아니라 쪼개는 거야, 이렇게. 쪼개는 거지. 딱 쪼개지는데 이런 데는 반대편이 죽었죠, 이렇게. 튀어나온 데만 살고. 근데 이건 아주 그게... 완벽하게 딱 나온 거야, 이렇게. 야... 이거 대충 쪼개고 이랬지. 여러 개 줄이고 뭐고 전부 똑같아요. 여긴 조개. 여긴 식물 하석입니다.